시키는 거를 다 해보게 되잖아요. 네. 뭐 예를 들면 풀뿌리 같은 것도 먹어보고 네. 또 뭐 물구나무 서기가 좋다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도 해보고 또 심지어는 뭐 술을 많이 먹어보라 그래서 술도 많이 먹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다 효과가 없었어요. 어떻게든 변비를 탈출하고 싶었던 박미출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다는데요. 하지만 이후 그에게 돌아온 건 변비 탈출이 아닌 청천벽력 같은 대장암 판정이었습니다. 대장암 수술 받은 진료 기록입니다. 차 안에서 배가 너무 아파서 그 병원에 가서 종합 건강 진단을 했죠. 그랬더니 말기라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대장을 무려 25cm나 잘라내야 하는 큰 수술을 받은 박미출 씨. 이때 그가 가장 후회한 게 하나 있다는데요. 대장암 증세의 일종으로 변비가 있었던 걸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. 처음 변비가 왔을 때 초기에 그게 거의 6개월 이상 끓었으니까 그때 갔더라면 또 많이 달라지실 수 있었겠죠. 아쉬운 후회 속에서 암과의 싸움을 시작했던 박미출 씨는 오랜 투병 끝 작년 7월 기적 같은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된 거죠. 완치 판정 받았을 때는 솔직히 날아갈 듯이 기뻤죠. 다시 태어난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건강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.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지만 가장 힘들었다는 식단 관리는 역시 채소와 과일이 최우선입니다. 육식을 전에는 많이 먹었었는데 네. 매일매일 주스를 갈아서 생과일을 먹는 게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다는 증거죠. 매일 식사 전에 마시는 채소 주스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좋을 뿐 아니라 폭식도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네요. 먹고 나면 속이 좀 편하고 또 다른 음식들을 과식을 안 하게 되고 아침에 변이 좀 부드럽고 그래요. 그리고 쉽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케겔 운동으로 변비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젠 정말 변비 안녕입니다.